안녕하세요. 더케어 시니어 어드바이저 여명선입니다. 네네. 거기가 더케어 본사 맞죠? 네네. 저는 저거 사기를 쳤어도 대성하려는데 저는요. 보이스 톤 참 좋지. 나 닮았어.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회원제라고 하던데요.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기존 회원이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몇 가지 서류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지금 메모가 가능하실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소득 확인용으로 소득 증빙 서류, 바로 열고 토지 대장 등. 토지 대장이요? 아, 예. 수고하다. 케빈 쌤도 많이 드세요. 예. 아줌마, 그거 문 앞에 놓고 가요. 앞으로 놓고만 해주시고. 네. 수업 중에 절대 들어오지 마요. 네. 자승이 그만. 어? 똑같다. 둘이 냄새가 똑같아. 뭔 소리야? 빨리 올라가긴 해. 제시카 쌤 기다리시잖아. 제시카 쌤한테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비누를 제각각 다른 걸로 써야 하나? 아버지, 저희 빨래 세제도 각자 다른 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섬유 유연제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빨래를 사람별로 다 따로따로 돌리란 말이야? 참나. 아, 그게 아니라 반지하 냄새야. 이 집을 떠나야 냄새가 없어진다고. 아다다다다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냐 이 말이지. 그쵸 그쵸. 아니 그 경비원 한 명만 뽑아도 말이야. 어? 그 대졸자 4년제. 어? 500명씩이나 이렇게 몰려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식구가 전원 취업했잖아.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 네 명 그 월급을 다 합쳐봐. 매달 그 집에서 넘어오는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미디어신 박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민혁이. 기우 이놈이 친구 하나 기가 막힌 놈을 줘가지고 그놈 덕분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줄줄이. 에이 씨발 꼭 한 잔만 날려고 하면은. 오, 김기우 박력 떨어졌네. 오버한다 지금. 야, 야, 이거 이걸로 해. 미친. 야, 그놈이. 야, 정신 차려.